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안녕하십니까? 영상과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강의도 하고 있는 마준철이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은 익스포저와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활용해서 사진의 전체적인 밝기를 보정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번 영상은 레벨스라는 기능으로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밝은 영역 이렇게 각각의 3단계를 조정하면서 플랫한 느낌의 이미지를 선명한 이미지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작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랫한 느낌의 사진을 선명한 사진으로 보정한다는 이야기는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의 명도 대비를 조정해서 선명한 이미지로 보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달아 놓을 테니까 먼저 개념부터 쭉 보시고 다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처럼 똑같은 이미지로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다운받을 수 있게 URL 주소를 남겨놓았으니까 다운받아 주셔서 불러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레벨은 상단에 이미지, 여기에 어드저스트먼트, 두 번째에 레벨이 있고요. 클릭해 보시면 레벨이라는 패널이 뜹니다. 여기에 그래프처럼 보이는 이 영역을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나? 카메라 액정 화면에 히스토그램이 보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촬영할 때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 그리고 빛의 범위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레벨에서도 우리가 보정할 이미지의 빛의 양과 범위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두운 영역, 중간 영역, 밝은 영역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더 크게 범위를 쪼갠다면 블랙,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화이트 이렇게 총 5단계까지 나눠집니다. 지금 이 이미지의 빛의 양으로만 봤을 때 히스토그램처럼 화이트와 블랙, 가장 밝은 영역과 가장 어두운 영역은 거의 없고요. 섀도우부터 미드톤까지 빛의 양은 거의 이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미드톤부터 하이라이트 이 두 영역은 빛의 양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하이라이트 영역 배경에 회색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섀도우부터 미드톤은 여기 뚜껑이랑 그림자 이 부분에 양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뚜껑이랑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블랙처럼 보이지만 스포이드로 찍어서 확인해 보시면 완벽한 블랙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흰색으로 채워진 이 그림에 히스토그램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 영역에만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죠. 중간 회색인 상태는 딱 가운데, 검정색 상태는 블랙 끝부분에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반으로 처리된 화이트와 블랙은 양쪽 끝에만 빛의 양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밤하늘에 달이 떠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검정색의 양이 굉장히 많고 달에 보이는 화이트는 전체 이미지로 봤을 때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중간 밝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밑에 살짝 깔려 있는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마커를 우리가 조정해 줘 가지고 빛의 양과 범위를 수정해 주시면 되시는데 이 마커의 색상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가장 왼쪽에 있는 마커는 블랙 영역, 가장 어두운 범위를 설정하는 마커이고요. 가운데 마커는 미드톤, 중간 영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마커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의 마커는 화이트 영역, 가장 밝은 범위를 설정하는 마커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마커를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미드톤 마커도 같이 이동이 되면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어둡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즉 기존의 미드톤에서 섀도우 영역이 모두 블랙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 있는 미드톤 영역은 블랙에서 미드톤 영역까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역은 미드톤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시 돌아가서 가장 오른쪽의 마커를 왼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면 기존의 미드톤 영역에서 하이라이트 영역은 화이트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섀도우 영역에서
미드톤 영역은 미드톤에서 화이트 영역까지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마크를 움직여서 기존의 빛의 범위를 수정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영역은 좀 더 어둡게, 밝은 영역은 밝게 처리하면서 이미지가 이렇게 선명해지고 있고요. 가운데의 중간 마커를 이동해서 이미지의 전체적인 사진 밝기를 조정하시면 끝입니다. 자, 여기 있는 프리뷰를 또 껐다가 켜봤다가 껐다가 켜봤다 해보시면서 레벨이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른 이미지도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해 보시면 이처럼 쨍한 느낌의 사진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사체에 조명을 쏘게 되면 밝은 쪽과 그림자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밝은 영역과 그림자로 생긴 이 경계선으로 피사체를 좀 더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빛이 딱 꺼지게 되면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겠죠. 반대로 빛이 너무 강하다면 세상이 온통 하얗게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만큼 빛의 양과 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하게 되면 사진의 명도 보정을 기똥차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은 커버스를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커버스는 레벨보다 훨씬 더 명도 단계를 쪼개가지고 이미지의 밝기를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컬러 보정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